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섹션 오피스 혹시 이거 하신 분인가요? 이 질문하신 분들은 오늘 많은데, 질문하신 분 중에 오늘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분, 하도 이 정성스럽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야, 이 자료. 많이 보내주셨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오늘 얼굴이 잘생겨 보이는데요? 그죠? 제 얼굴 잘생겨 보이지 않나요, 오늘? 네. 가볍게. 편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군요. 아, 기다려주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제가 뭐 유명한 그 방송인은 아니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번 오시는 분들은 꼭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식사는 저희 직원들하고 간단하게 피자 시켜 먹었습니다, 지금. 네, 아, 미남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의 아니게 이 라이브 방송 전에, 약속이 하나 갑자기 생기면서 잠깐 약속을 좀 다녀오느라고 허겁지겁 다녀왔습니다. 이또 방송 끝나고 다시 그 약속 장소를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게 아파트 관련한 질문이 너무 많으세요. 많으셔서 저도 요즘에 이제 아파트 쪽을 뭐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그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게 됩니다. 알아보게 돼서. 아, 점점 더 멋져지나요? 아유, 쑥스러워.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의 신, 맞습니다. 빌딩의 신인데, 이게 요즘 주택의 신 되게 생겼어요. 네. 그, 투자 쪽의 전문가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빌딩 쪽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또 부자 되시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는 투자 컨설팅 전문가, 뭐이 정도? 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주신 분 중에 분양권 전매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를 좀 찍은 적이 있는데, 그 분양권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2주택자인데 분양권 전매 가능할까요? 세금 많다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분양권은 특징이 21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21년이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취득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기간,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거나 입주하시기 전까지는 재산세에 해당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다고 하시는 분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매를 했을 때 세금을 뭐 많이 낸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1년 미만 뭐 70%, 1년 이상 뭐 50%, 뭐 이렇지. 현재까지는 세금이 그렇죠? 그런데 저는 세금 많이 내도 좋습니다. 벌기만 하면. 그쵸? 아닌가요? 네. 이 분양권 전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입주를 꼭 하셔야 될 부담은 없어요. 입주 전에 매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매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P라고 여러분들 표현을 하시는데,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그럼 50% 내면 어떻습니까? 그쵸? 내가 뭐 1억, 뭐 1억? 2억 투자해서 뭐 1억을 벌었다. 근데 50% 세금 내라고 한다. 전 과감히 낼것 같습니다. 예, 그게 투자자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거주는 아닙니다. 실거주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6월달 되면 뭐 전세가 폭락 사태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실 거예요. 지금 5월달이잖아요. 5월 말인데 6월달 중순 넘어서 그때 말씀드렸죠. 6, 7월달 되면 또다시 언론들 전세가 폭락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강남뿐만 아니고 강남도 사실은 전세가 폭락 얘기가 나왔었어요. 1, 2월달에. 그러다가 저기 개포 그 프레지던트 자인가요? 그게 입주를 하다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예요. 그 유치원 관련 소송 때문에 입주가 중단된 상태라 그 현재는 좀 조용하죠. 조용한데 뭐 소송이야 뭐 어찌 됐건 끝나겠죠. 그게 지금 한 3,000세대 정도 입주한다고 해서 강남 전세 대란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 지금 6월, 7월, 8월 아마 올 연말까지 계속 그런 얘기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투자 시점을 좀 잡으면 좋은 투자 시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시기별로 보면 그때 말씀드렸죠. 동대문, 청량리 쪽입니다. 청량리 쪽에 입주가 6월, 7월 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때 동대문은 한 그때쯤 가보시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8월 넘어서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강남 쪽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강남 쪽 오실 분들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아직은 여기 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뭐 이런 규제들이 다 아직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서 실거주를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강남 쪽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그 말씀드렸고 그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그렇지만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어렵다고 할 때가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예요. 힘들다, 폭락한다, 폭망한다, 뭐 전세값이 대폭락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여러분들 투자를 하러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양권 전매, 12월에 둔촌주공 전매 대기 중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매 제한 해제 시기 12월 입주 시점 언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둔촌주공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분양권 전매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분양가 빼고 그 옵션 비용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 옵션 비용도 좀 꼼꼼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주를 하셔야 되게 되면 취등록세도 있어요. 세금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여러분들 들어간 원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자본이 어느 정도 투입될지를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30평대가 한 13억대 뭐 12억 후반부터 있긴 하죠. 있긴 한데 13억 14억대인데 아마 이 금액이 옵션 비용이나 발코니 확장 비용 포함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여기에 실제로 들어가셔서 입주 시점에 그 시황이 좋아서 한 16억, 17억을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보면 15억을 넘어가면 저는 뭐 그렇게 투자 메리트는 없다고 봐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비용, 옵션 비용이나 확장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고 거기에 취등록세까지 포함하면 여러분들이 15억, 16억에 사셔가지고 17억, 18억이 되는 거는 20억 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양권은 일단 14억이 넘어간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좀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이거는 그, 별도로 이렇게 상담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점으로 보면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제 전매 제한 되는 게 12월 달이라고는 하시지만, 분양권을 굳이 지금 사야 될까라는 생각은 해요. 왜? 강동구 쪽도 올 연말이죠. 올 연말 내년 초 되면 입주가 시작을 해요. 가서 보시면 이제 그 강동구 쪽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뭐 젠트리스, 중흥 S 클래스, 원건설이 짓고 있는 주상복합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주변에 그 천호역 강동역 주변으로 저기 강동구청역 가기 전까지요. 성내동 쪽으로 해도 도시형 생활주택, 청년임대주택,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입주까지 하면 아마 5천 세대가 훨씬 넘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동구 쪽은.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입주하실 때 25년이죠. 24년, 25년에 입주 물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세가가 아주 저렴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분양권 전매, 송도 DM 아파트 미분양권 보유 중입니다. 피주고 지금 파는 게 나을까요? 금리가 높아서 고민인데 저는 팔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이면 오피스텔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였을 때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저 같으면 매각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그 매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분한테는 꼭 답변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정성스럽게 지금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분양권 전매인데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섹션 오피스 분양권 전매를 살까요? 라고 했는데 많은 자료를 보내서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무피 분양권이라고 해요. 그 천호에 가서 보시면 젠트리스 현장 옆에 아마 컨테이너죠. 컨테이너로 아마 그 분양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가는 분양이 많이 안 됐습니다. 상가는 분양이 많이 안 돼서 아직도 공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무피라고 하는 거는 분양 가격이겠죠? 마이너스 피부터도 저라면 안 살 것 같은데요. 저는 안 삽니다. 왜냐? 실제로 여러분들 그 지금 제가 보내주신 도면을 봤어요. 도면을 이렇게 분양 도면을 봤는데 그 저희 센터코어라고 그럽니다. 가운데 엘리베이터하고 이런 코어가 있어요. 코어가 있고 그 외곽적으로 상가가 이렇게 그 배치되어 있는 타입들은 결국에는 조그만 상권들이 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천호역에서 저 강동역까지 한번 쭉 걸어와 보세요. 걸어와 보시면 거기도 지금 상가는 공실이 있습니다. 일단 분양 상가들은 공실이 좀 있고요. 워낙 여기는 지금 상권도 좋은 입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피가 붙기는 어려워요. 결국엔 수익형 부동산인 거잖아요. 임대 수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수익을 그 불려나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공실 리스크도 있지만 그 시세 차익을 얻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섹션 오피스에 투자하시는 건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요. 강남권 빌딩 시장은 언제 다시 상승장으로 갈까요? 강남권 빌딩 시장, 강남권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빌딩 시장은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하락하진 않았고, 물건은 좀 나와 있어요. 물건은 조금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증가하는 건 맞는데, 하락장은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되는 신호가 오기 시작하면, 또 한 번, 이렇게 상승장을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보합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장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약간 보합세다? 매물이 좀 많다 보니까, 사러 들어가면, 이제, 매입을 하러 들어가면 조금 내고를 해주시죠. 가격 조정을 좀 해주시는 편인데, 그래도 뭐 급격한 하락 이런 건 없고요. 이제 다시 지금 투자자들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강남에 대형 건물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면서 왜 나오느냐면 지금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대형 건물들, 대형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이런 것들을 지방에 이제 대형 물류센터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왜? 환율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미국 금리차 때문에 그 실제로 왜 그 우리나라 달러죠? 달러가 유출될 위험이 있지 않아요? 라는 코멘트를 다 하시는 언론도 있는데 현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 자본이 지금 유입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투자 시장은 지금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그 유럽투자청이죠. 유럽의 EU 투자청은 서울 사무소를 다시 개설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많이 지금 외국인들은 투자를 시작했다. 왜? 1100, 환율이 1100원일 때그 외국에서 갖고 들어오는 거하고 지금 1300원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0% 할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아주 좋은 기회죠. 안녕하세요. 빌딩 영업에 관심인데 신입 직원은 어떤 식으로 영업하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아, 빌딩 영업을 관심. 아, 빌딩 비즈니스 하시게요? 신입 직원은 영업을 한다? 영업 뭐 하실 수 있죠. 근데 뭐 저희 회사 이력서 한번 내보십시오. 네. 대표님 실례지만 빌딩 중개에서는 무슨 일을 하잖아요. 투자 컨설팅 중개만 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 네. 회사는 이제 저희들을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빌딩 플랫폼이 별도로 있고요. 중개 플랫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서울에 있는 한 4만 개 이상의 빌딩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분석하고 이런 비즈니스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지금 서울 시내 이제 건물들 신축이나 리모델링까지 다 진행을 하고요. 임대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컨설팅도 하고요. 뭐그 저희 중개법인도 따로 있습니다. 중개법인도 있고요. 별도로 이제 그 피문물을 하는 그 회사도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좀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천 송도 금단 청라에 대한 빌딩의 신님은 견해는 어떠신가요? 아, 인천 쪽은 사실 저희 쪽에서 이제 그 청라나 또 검단 신도시는 이제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그 비즈니스를 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송도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이제 꼬마 빌딩 이렇게 많은 지역도 아니고 대형 빌딩들이 많잖아요. 그쪽은. 그래서 그 저희 쪽은 많이 가진 않고요. 인천 쪽 같은 경우는 부천? 부평? 뭐 이런데 상권이 아주 발달되는 구시가지들 있죠. 그쪽이 있고 검단 쪽이나 이쪽은 그 상가나 이쪽에 상권이 형성돼 있지는 않아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어 보여서 저희 쪽은 빌딩비즈 그쪽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모아타운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모아타운 내 근생 건물은 손해일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에 대한 그, 투자자 마인드로 보면, 투자자 마인드로 그렇게 그 긍정적인 시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왜냐면 예전에 이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모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일단 규모가 작고요. 그 규모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그 대규모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벌어지다 보니까 일단 그 거기에 나오는 사업비들, 비용들이 분담하는 게 상당히 부담은 돼요. 그래서 저 사업이 되려고 하면 어찌됐건 대규모의 사업을 하는 거하고 소규모 사업을 하는 거는 조금 그이 보안, 상호 보완적인 관계? 뭐, 이렇게, 그, 저희들 하다 보면, 규모의 경제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규모가 클수록, 어차피 들어가는 돈은 똑같은데, 규모가 클수록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 파이가 커지는 거하고, 규모가 작은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하고는 좀 달라서, 모아타운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썩 저는 긍정적인 쪽은 아니에요. 왜냐면, 가급적이면은, 모아타운 내 근생 건물을 좀 나오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거기에 뭐 현금 청산하시거나, 나중에 뭐 대물로 받으시거나, 이런 거, 뭐 보상받고 이러신 거는 별도로 좀그 리스크가 항상 상존해 있는 거라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의 신 박주혜입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많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세미나 요청도 있으셨고요. 뭐 그래서 6월 달에 첫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관련한 전반적인 그 전망, 그다음 트렌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요. 그 세미나 시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잡아서 여러분들하고 그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6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삼성역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파르나스 호텔이죠. 파르나스 호텔 5층 로즈룸입니다. 장소는 여러분들 뭐 그 대중교통 이용도 편하시고요. 차량 이용도 편하신 장소로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세미나 그 오셔가지고요. 아 이런 것도 못하겠네요. 아. 세미나 참석 원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그 대표 전화번호 02558-2888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로 신청하실 수 있는 URL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많이 좀 해소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질문하셨던 내용들,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얼굴 뵙고 좀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의 신 박주혜입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많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세미나 요청도 있으셨고요. 뭐 그래서 6월 달에 첫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관련한 전반적인 그 전망, 그다음 트렌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요. 그 세미나 시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잡아서 여러분들하고 그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6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삼성역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파르나스 호텔이죠. 파르나스 호텔 5층 로즈룸입니다. 장소는 여러분들 뭐 그 대중교통 이용도 편하시고요. 차량 이용도 편하신 장소로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세미나 그 오셔가지고요. 아 이런 것도 못하겠네요. 아. 세미나 참석 원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그 대표 전화번호 02558-2888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로 신청하실 수 있는 URL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많이 좀 해소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질문하셨던 내용들,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얼굴 뵙고 좀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